자, 우리 어느 신도분 원결 천도제를 하는데 대단히 심각했어요. 그 신도를 보니까 이 사신 집단이요, 권속들이 수백 천 마리가 줄을 서 있어요. 이 외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삼화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외도는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부처님의 정법 아니면 모두 외도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 팔정도법이 없으면 전부 이건 외도라고 보면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사신 숭배도 안 돼요. 태국 같은 데서 그런 신앙 있잖아요. 사신, 뱀신 숭배 절대 안 돼요. 삼화외도잖아요. 뱀을 믿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자, 우리 어느 신도분 원결천도제를 하는데 대단히 심각했어요. 그 신도를 보니까 이 사신 집단이요, 권속들이 수백 천 마리가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원결해도 또 와요. 또 돌아. 사신 계속 들었거든요. 그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인데요. 어디 사는 여인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정법과 인연이 있고 전생에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이 여인은 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착수를 했어요. 그 몸속을 보니까 백구렁이 두 마리가 감고 있어요. 몸은. 이것을 떼는 데는 우리 부처님밖에 없어요. 일단 금단이라는 약품을 먹여요. 금단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마다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약이죠. 그러니까 떼거리가 도전해 와요. 떼거리가, 구렁이 떼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늘을 가릴 지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무량광 보라색 무량광 빛을 쏘았어요. 보라색 무량광. 이 무량광이라는 것은요, 부처님만이, 불괄 증언자만이 보고 부처님 몸을 이루는 불신을 이루고 있는 빛인데요. 부처님 부따의 경계에 가야 보여요. 자성광하고 틀려요. 자성광은 화두타파하면 봐요. 드러났거든요. 순간 봐요. 자성광하고 백천만리 떨어졌다고 스님이 말씀을 했죠. 종종. 정토빛하고도 틀려요. 정토빛하고 자성광하고 틀려요. 자성광은 아라한 세계 빛이고 정토빛은 또 다르고 무량광은 부따 세계의 빛이에요. 부따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기도 해요. 그 빛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몰라요. 이것이. 그 뭔지 몰라요. 천만 억 갈래의 색깔의 빛.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영롱해요. 너무도 밝고 고강도, 초고광도 그래요. 강도 있어서나 광도 있어서 초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량광을 스님이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이 입자만하게 우주를 압축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빛,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발명을 해서 가지고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불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 이후로 처음 불과에 주무실 때 그 무량광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2600년 이후로 어느 학생도요. 자, 그 천만억 뭐 나유타 색깔도 더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보라색을 띤 그걸 딱 방광을 해가지고 수백 마리, 천 마리, 수천 마리의 구렁이 떼들을 그 빛에서요, 그 송곳이 나가요. 보통 송곳이 아니에요. 수천 마리한테 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제압하는 거죠. 일시에 제압. 부처님의 능력이 그래요. 자, 요런 부처님의 능력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법문이 역사 이후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분 자택을 가보니까 청구렁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걸 치웠어요. 그 여인의 몸은 피는 이미 구렁이 기와 습으로 가득한 하나가 되어버린 구렁이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피여서 그 독성과 그 습과 기를 약사 부처님이 오셔서 주사 두 대로 그걸 완전히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머리와 가슴과 혀에 불세존이라고는 글자를 딱 새겨넣어요. 그 후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원결 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역사 이후 아니라 아마 인류 역사 이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참 그런 현지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다음에요. 자성무소유 경지에 가면은 어떻게 왜 어떻게 부처님을 뵙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예, 우리 부처님 염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예, 잘 모르면 또 우리 스님들한테 묻고 가세요. 염불을 어떻게 하는가 묻고 가세요. 자, 스님이 조금 해드릴게요. 나무 영산불멸 흑수상조 시야봉사 구원세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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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영불 세간소유아진각 일체무유여불자 월심경정리. 자,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